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입국하실 때 장기간 비행기를 타시고 오셔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입국 심사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긴 줄을 기다리시면서 입국 심사관이 어떤 인터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곤란한 질문을 주지 않을 것인가의 불안감을 가지고 줄을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왜 입국 심사관이 질문할 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 또 입국 심사관에 인터뷰를 하지 않고 바로 출국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각각 양국의 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에서는 Smart Entry Service라고 그러고요. 미국에서는 Global Entry라고 해서 각각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시게 된다면 기계의 여권 판독이나 아니면 영주권과 비자를 판독하신 후에 증명서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출국장에 짐 찾는 곳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입국하실 경우에는 보통 12초 만에 끝난다고 하고요. 미국에 들어오실 때는 90초 정도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보통 대기시간으로 줄을 서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하신다 그러면 몇십 초 안으로 제도가 끝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먼저 SES, Smart Entry Service라고 해서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영주권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미국 내에서 Global Entry 시스템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신청해 놓으시거나 취업비자이신 분들도 학생비자이신 분들도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이죠. 첫 번째로 먼저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Trusted Travel Program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신청서 작성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시고 나중에 검토를 받으신 다음에 $100의 수수료를 내시면 유효기간이 5년 동안에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이 사람이 범죄 기록이 있는지 아니면 범법 사실의 집행기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금 관계의 도피 과정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으시게 되면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인터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정한 곳에 대부분은 공항의 내에 청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니시면 외국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서 인터뷰의 장소에서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항마다 오피스 비즈니스 아워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 비행기를 타시고 들어오시면서 미국에 입국을 하실 때에는 그 오피스가 문을 닫은 시간에 도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신청을 하신 다음에 미국 내에서 지정한 곳에 가셔가지고 잠시 인터뷰를 하시면 좋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평균 한 1분에서 2분 정도면 되고요. 특별히 뭐 묻는 내용은 없고 지문을 찍으시고 이 자격증, 그러니까 이 제도 프로그램을 무엇에 쓰기 위한 정도인지만 질문을 받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서 가입되어 있는 38개 국가의 국민들이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이 내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영주권자이신 분들이 가장 많은 숫자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밑에 자막과 내용의 그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www.ses.go.kr/ses/main-ses 자막에 한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인의 신청을 클릭하시고요. 작성을 하신 다음에 1번부터 7번까지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GE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대리인을 신청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서류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차라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내셔서 본인이 가셔야 되고요. 받은 서류를 지참을 해서 또한 여권을 함께 가지고서 자동출입국 등록 심사처에 가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국 내에 공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시면 제일 편리하시겠죠. 마지막으로는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등록처에서 마이 페이지를 확인하시라는 문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내가 등록한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100불을 납부하시고요. 미국의 TTP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Trusted Travel 프로그램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페이 발란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페이 나우를 누르시게 되면 인터뷰 예약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인터뷰 예약 날짜가 잡히는 장소는 대부분 공항에서, 미국 공항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5년이라는 유효기간으로 만약에 유효기간 5년이 끝나시면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용하는 대상은 누가 되느냐면 스마트 엔트리 및 글로벌 엔트리를 신청하신 분, 만 17세 이상의 한국 국민 중에서 전자 여권을 소지하신 분, 세 번째로는 한국의 자동 출입국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S 프로그램이죠. 네 번째로는 지문, 손가락 및 안면 인식이 가능하신 분,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범죄 경력 조회 등에 동의하신 분입니다. 별로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불가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 소유자, 두 번째로는 지문 상태가 안 좋아서 지문 인식을 하실 때마다 자꾸 에러가 나오시는 경우, 세 번째로는 범죄 경력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경력이 있으신 분, 네 번째로는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고 계시는 분, 다섯 번째는 관세 출입 검열 관련해서 실정법 위반에 전력이 있으신 분, 또한 여섯 번째로는 테러, 마약, 살인, 강간, 성매매 등의 범죄에 연계된 기록이 있으신 분, 일곱 번째로는 출국 금지와 입국 금지에 현재 걸려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용이 불가능하십니다. 자, 이 제도는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신청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마음이 편안하고 집행하는 시간이 보통 3분 정도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공항의 맨 왼쪽에 비행기 승무원들이 통과하는 그 지점에서 보통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여권에 가지고 계시는 여권과 영주권을 가지시고 판독을 하신 후에서 프린팅이 돼서 나오는 종이를 가지시고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기계가 판별이 안 되거나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경험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공항에 도착하신 다음에 기계에 내 여권을 집어넣게 되면 프린팅 아웃이 돼서 나오는 종이 한 장이 있는데 X라는 표현이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X라는 표시가 되게 되면 인터뷰를 통과하는 입국 심사장을 입국 면담을 하시면서 통과하셔야 되는데 X 종이를 가지시고 바로 통과장 옆에 보시면 조그만 인터뷰장이 있는데 인터뷰장에 가셔가지고 확인만 하시면 끝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간단한 이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거나 내가 돈 100불을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시거나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5년 동안에 100불 가지고 내가 마음 편하게 빠른 입국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꼭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으셨으면 이쪽 밑에 구독 버튼과 이쪽 밑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